Good morning, Embrace. 저는 멜번의 가을바람을 좋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이 상쾌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두 명의 환자가 똑같이 폐질환을 판명을 받고 의사와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에게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긴 한데 나쁜 소식부터 듣지 않으면 왜 그게 좋은 소식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자분은 30년 이상 줄담배를 피워와서 심각한 폐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다면 가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환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격려를 받으러 왔는데 당신은 나에게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있네요. 당신은 내가 만난 최악의 의사예요. 그리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폐에 큰 수술이 필요하다니 충격적이네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담배를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폈어요.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두 명의 환자 중에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환자이겠죠? 왜일까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굿뉴스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며 성령이 아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영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먼저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3절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의 굿뉴스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자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만약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리마인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잊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자들을 지금 정죄하거나 또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종종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또는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에 있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또는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초신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허물과 죄로 죽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모습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모습인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어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죄하며 멀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신앙 안에, 복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불순종과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과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